경륜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, 형님이? 나는 94년도 그 시범 경기 때부터 있었으니까 네네. 26년 됐나? 그러니까 저도 한 23-4년 된 것 같네요. 정말 오래되었네요. 그야말로 청춘을 바쳤지. 벌써 그렇죠. 50대가 된 거야. 맞아요. 내일모레 되면 50대입니다. 저도 강산이 두 번 변할 정도로 이 경륜에 정말 푹 빠져가지고 제가 저 젊은 날을 보낸 것 같아요. 네,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 잠실 경륜 때 그때 추억들이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이제 에피소드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. 아, 말도 못하지. 첫 번째 생각나는 에피소드 어떤 게 있어요? 그러니까 일단 그 94년도, 95년도에는 네. 그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경기 경험이 많지가 않고 그때는 훈련원도 1기 같은 경우는 미사리에서 뭐 한 2, 3개월로 속성하고서 그렇죠. 투입이 맞아요. 된 거란 말이야. 옛날 그러니까, 훈련원이 미사리 있었잖아요. 미사리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규칙에 또 경륜 종목 자체가 좀 낯설은 선수들도 많았고 비선수 출신들도 어마했고 그러니까 뭐 경기하다가 선두 유도원이 뒤를 보다가 넘어진 그런 경기도 있었고 그렇죠.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그 1기의 노동근 선수. 네. 노동근 선수는 그 한 바퀴를 덜 돌고서 맞아요. 1위로 들어온 줄 알고 세레모니를 한 거야.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야, 그게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네. 막 팬들의 항의 빗발치고 난리가 났었지. 뭐. 그렇죠. 에피소드도 뭐 에피소드지만 뭐 웃픈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. 그때 당시에. 네. 제가 예전에 이제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도 그 기억이 제가 잊혀지질 않는 게 제가 3코너에서 그 장면을 봤거든요. 어떤 사건이냐면은 압정 사건 기억나세요? 아, 기억나지. 예전에 2001년도 10월 달인가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누가 출전했냐면은 지성환 그리고 엄인용 선수 대결 구도였거든요. 거기에 이제 용석길 선수가 출전하면서 이제 뭐 지성환 선수하고 용석길 선수하고 이제 엄인용 선수 이런 세 명의 선수의 싸움이었던 그런 경주를 기억하는데 당시에 그 경주 시작한 6, 7분 전인가? 그때 갑자기 그 벨로드럼에서 수렁수렁 거렸거든요.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누군가 압정을 경기장에다가 뿌린 거예요. 벨로드럼에다가. 그게 아마 3코너에서 1코너, 2코너 아마 사이일 거예요. 예, BSG점. BSG, 그쯤에, 그쯤에 그래가지고 뭐 심판들이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압정을 다 수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. 그래, 뭐 그때 뭐 땅콩을 굴린다, 압정을 뿌려버린다. 이제 좀 약간. 네네. 그런 좀 엉뚱한 그렇죠. 그런 팬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 네네. 또 기억나는 게 그래서 네. 그 경기 시작 전에 뭐 지뢰탐지기처럼 이렇게 아 맞아요 이게 뭐 마대걸레 네네.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석이 네네. 달린 거를 경기장 벨로드럼 한 바퀴 쑥쑥 훑어가지고 그 압정을 제거했던 그런 그렇죠. 기억들이 나는데 네네. 그때 정말 막 그 압정 제거하는 네네. 모습을 그 경기 진행위원들이 하면은 팬들이 막 박장돼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었어. 그러게요. 지금이야 웃긴 일이지만, 네. 아, 그 되게 위험한 일이지. 그러면 안 되지. 그렇죠. 아마 그런 팬들은 앞으로는 없겠죠. 뭐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. 아, 지금은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실 거예요. 큰일 나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재미났던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정성기 이야기, 정성기 선수의 이야기를 뺄 수가 없어요. 예전에 정성기 선수 이제 여자친구가 그때 응원했던 정성기 선수가 이제 결혼을 앞둔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2기로 들어왔는데 정성기 선수가 처음에는 사실 원창룡 선수에 비해서 활약이 조금 부진했어. 그러니까 2기 중에 원창룡, 김보현, 정성기 이 트리오가 정말 막강한 그런 활약을 그렇죠. 보여줄 텐데 조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성기 선수가 이제 딱 탄력을 받아가지고 뭐 속된 말로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야. 드디어 이제 그때 뭐 별명이 불곰이었죠. 불곰이었지. 네, 그러니까. 불곰이었는데 아니 정성기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세레모니 이제 우승하면 세레모니를 하는데 그 3코너를 돌아 나올 시점에 누군가를 향해서 딱 쌍권총을 쏘는 거야. 네네. 딱 두 발을 쏴요. 네네. 딱 그러면은 저게 무슨 일인가?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. 그래서 저게 누구 상대 선수 아니면 뭐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들은 소식인데 거기 이제 피앙세가 약혼녀가 와가지고 그 경기를 관람을 하는 거야. 그 선수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 젊은 혈기에. 그렇죠. 20대 그 사랑하는 그
여인이 있는데 입소하면 목요일날 입소하면 4일 동안 핸드폰도 사용 못하고 아예 그 외출도 안 되고 네네. 그런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. 그 애인의 입장에서도 정성기 선수가 보고 싶었던 거고 네네. 근데 정성기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 잠깐 네네. 그 총알같이 지나가는 사이에 그 약혼녀의 얼굴 사랑하는 여자를 한 번씩 볼 수 있었던 거고 네네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네네. 뉴스가 돼가지고 네. 벨로드럼의 오작교다. 아. 잠시지만 이렇게 또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래서 뭐 그 3코너 부근에서 네네. 정성기 선수의 약혼녀가 오면 그날은 정성기가 1등이다.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소문이 좀 돌기도 했었어. 네 예전에 또 그 선수들 가족들도 그 본부석 위에 보면 이제 유리관 맞아. 관람석이 좀 있었잖아요. 그 관람석에서 이제 선수들이 미리 이제 가족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뭐 아빠가 보고 싶은 아이 그리고 아내 그리고 뭐 그 어머니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족들이 응원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. 요즘엔 좀 보기 좀 드문 그런 광경이지만 예전에 참 그 선수들에게는 엄청 힘이 나는 그런 응원 문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. 그때는 그 지금처럼 이게 디지털 시대가 아니고 그쵸. 아날로그 시절이잖아. 맞아요. 인터넷 사이트도 없었고 동영상도 볼 수 없었고 그러니까 더더욱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되게 그리웠을 거야. 그런 거는 주최 측에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 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. 그런 문화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. 알겠습니다. 참 오늘 이런저런 그 재미난 에피소드들 형님한테 많이 들었고 저도 기억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우리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또 그 경륜 썰을 한번 풀어보시자고요. 하루빨리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경륜장의 열기를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